물고기가 살았던 유기질물이 채소에 어떻게 쓰이는지 다시 볼까요? 물고기들의 분변과 사료 찌꺼기들이 가득했던 물이었는데 그 물이 진짜 이 물인지 눈으로 봐선 전혀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 물이 엄청 깨끗하죠. 여기는 미생물들이 다 분해해서 좋은 양분만 남아있는 물이에요. 수조랑은 다르게 크게 보이는 찌꺼기들이 잘 없어요. 배드 속 물만 봐선 몰라도 이렇게 수조성 물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확연히 보입니다. 별도의 여과장치 없이도 깨끗한 물이 순환이 되는 거예요. 별도의 여과장치가 없다고요? 주로 수조와 식물 사이에 두는 여과장치 없이 식물에 물을 공급한다. 그러고 보니 수조 주위를 아무리 살펴봐도 여과장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과장치 없이 이 많은 물을 오로지 미생물에만 의존하는 걸까요? 비밀은 이 수조 안에. 부자농부 뭔가를 확인해 준다고 합니다. 물고기나 식물 미생물한테는 pH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 pH 농도를 체크하고 있었어요. 지금 수치는 7.22가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수치입니다. 중성을 띠는 물. 많은 물고기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여과장치 없이 가능한 거죠? 여과기가 필요한 거는 식물 양보다 물고기가 과다하게 많기 때문에 여과기가 필요했던 거고 저희는 식물의 양만큼 물고기가 있기 때문에 여과기가 필요 없는 거. 식물의 양과 물고기의 양의 적정 비율이 중요하다는 거. 그 비율만 맞춰주면 여과장치 없이도 물을 순환해 채소 재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초기 시설비에서도 절약이 될 거고요. 유지 비용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대 비용에서 많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죠.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식물과 물고기를 적정 비율로 키워라. 안녕하세요, 대표님. 빨리 수확하러 가죠. 아마 화이팅 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힘찬 파이팅과 함께 본격적인 농장 일을 시작하는 부자농부. 너무 예쁘게 잘 키운 것 같아. 이뻐. 잘 컸죠? 그랬죠요. 아, 그런데 어떻게 큰 게 예쁘게 잘 큰 건가요? 굴을 맺는 품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속이 조금 차 있고요. 볼 때 이제 면적이 뭐 빈 공간 없이 이렇게 다 풍성하게 차 있을 때 아, 이때가 수확할 시기구나 이렇게 체크하실 수도 있어요. 수확할 시기가 다 된 샐러드 채소를 배드판 채로 선별실에 옮겨놓으면 이제부터 단장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뿌리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하면 끝! 송이가 흐트러지지 않는 선까지만 잘라주는 것이 요령이라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상추를 수확한다고 하면 이렇게 한 입씩 따서 드시는 거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한 송이째를 수확해서 한 송이 영양 그대로를 드리고 있어요. 송이 예쁜 샐러드 채소를 송이째 담는데요. 어? 그런데 품종이 섞여 들어가는데요. 뭔가 헷갈린 거 아닌가요? 한 가지 품종만 주는 것보다는 혼합해서 또 색깔별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채소를 받으면 다른 채소로 혼합할 필요 없이 이것만으로 샐러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모듬으로 보내주는 게 선호도가 더 높죠. 특히 부자농부의 샐러드 채소는 만성 신장 질환 환자들에게 입소문이 있다는데요. 저칼륨 식을 해야 하는 그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수시로 성분 검사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디 거예요? 대표님 지인분. 덕분에 건강한 샐러드 채소를 찾는 고객들은 빠르게 늘어 매일 오전 수확과 포장 작업으로 바쁜 일상을 시작하는데요. 이게 다 하루 출하량이에요? 얼마나 되나요? 저희 하루에 평균 한 40박스에서 50박스 정도 오늘 같은 경우는 업체랑 직거래 배송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샐러드 채소 수익은 얼마나 되나요? 샐러드 채소 직거래 판매로 연 1억 8천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샐러드 채소 직거래 판매로 연 매출 1억 8천만 원!